암 치료의 혁신 K마스터 사업단이 이끌어갑니다.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던 나극복 씨. 건강검진을 계기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로 판정받았습니다. 폐암 4기, 나극복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를 한 지 일주일 후 병리과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 결과에 절망한 나극복 씨에게 담당 의사 선생님은 국가연구사업인 K마스터 사업단에 유전체 분석, 임상시험을 추천해 주시며 정밀의료라는 첨단 의료기술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밀의료, 특히 암 정밀의료라는 것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다양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각 환자별로 유전자 변이 검사들을 해서 그에 맞는 신약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구축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다른 환자를 위해서 훨씬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 다행히 EGFR이라는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있어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손상시키는 일반 항암제와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의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극복 씨는 부작용이 적은 먹는 항암제 덕분에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치료 효과가 좋다는 판정도 받아 치료와 함께 사회생활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2년 정도 유지하던 중 암이 갈비뼈로 전이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에 잘 되는 세포는 사라지고 내성을 가진 암세포가 증가하여 다른 장기로 새로운 병변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성을 가진 암세포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지만 나극복 씨의 경우 조직검사가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는 혈액으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액체생검 진단법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의 혈액 속에서 암세포에서 흘러나온 작은 유전체의 DNA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액체생검 결과 나극복 씨는 다행히 2차 표적 치료제로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폐암 4기로 진단받았을 때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암이 하필 나에게라는 생각과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밀의료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큰 부작용 없이 치료와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극복 씨의 경우처럼 암 진단 치료 과정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정밀의학의 적용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첨단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K마스터 사업단이 정밀의료 분야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습니다.